보자.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런 그래프를 띄고 있대. 자, 이렇게 되면 원래 2x제곱 플러스 1에서 2x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1. 그치? 자, 근데 얘를 지금 1만큼 평행이동했어. y축 방향으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도로래, 도로. 그리고 y축 있죠, y축. 그리고. 얘가 뭐 배수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위에 x축 있죠. 얘가 방음벽이래.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여기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어. a 플러스 2야. 그리고 어떤 지점이 또 여기서부터 또 2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 지점이 a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얘네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묻는 문제였어요. 그럼 봐봐. 잘 봐.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합의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네 지금 합의관계가 있지. 그러면 등비수열로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아, y equal 2x제곱으로 먼저 살펴보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x축, y축을 1만큼 다시 밑으로 평행이동한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n값이죠. n값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을 때에 그때 치역값은 얘네들은 뭘 이루고 있어?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중함도 성립하겠지? 그럼 가운데 것 치역값의 제곱이 양쪽의 치역의 값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에다가 a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럼 2의 a 플러스 2제곱의 전체 2제곱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a 플러스 4제곱과 같다. 그럼 결국에는 2의 2a 플러스 4는 2에 요거 더해주니까 2a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꾸로 y축을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문제를 푸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핵심은 뭐다? 등비수열은 뭐다? 지수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갔어요? 지수함수는 합의관계 있는 거 말고 합의관계 없는 것만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질문이 없죠? 자, 다음 이제 공기 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공기 구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잘 봐. 여기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건 뭐라고 보셔야 돼? R분의 A라고 보시는 거야. 또 그 앞에 건 뭐라고 봐야 돼? R제곱분의 A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 AR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되겠어? AR제곱, 그 다음에 AR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중간항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면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봐봐. 얘는 여기로부터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거로부터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 M이 있고, A에 N이 있어. 그러면 얘는 요거하고 차이가 몇 칸 차이야? N-M 칸 차이죠. 그쵸? 여기하고 요거 간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일 때 여기에 R 네 제곱을 곱했었잖아. 아, 그럼 A의 M 제곱에다가 R을 N-M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A의 N 칸이 된다. 그럼 공비 R의 N-M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아, A의 M분의 AN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공비를 구하는 방법, 식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갔어요? 자, 그럼 예제. 그런 예제가 있다고 해보자. A2가 B의 4제곱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A의 구함이 2의 11제곱이래. 공비 R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공비 R을 바로 묻고, 공비 R의 9-2제곱은 2의 11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구하자면. 그러면 R의 7제곱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7제곱. 아, 그래서 R의 값이 얼마다? 2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에서 우리가 세 이웃한 세 학끼리 관계식은 당연히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자면 AN 플러스 1항의 전체 제곱은 AN하고 곱하기 AN 플러스 2항. 이렇게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정하시고. 그쵸? 자, 네 번째. 자, 세수가 등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A값이 뭐고 R값이 뭐고 주어져 있지 않으면 가운데 걸 무조건 A라고 붙여야 돼. 그리고 옆에 걸 뭐라고 부른다고? R이나 A. 여기를 AR.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전부 다 곱했을 때 R값이 없어지고 문자가 하나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등비수열 합공식 볼게요. 자, 준비합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R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N항까지 합을 구할 때, 자, 볼게요. 1번 R이 1이 아닐 때, 2번 R이 1일 때,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밑에 증명칸에 증명을 한번 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이고요.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고요. 이해수를 쭉 가면은 AR의 N-2제곱 플러스 AR의 N-1제곱.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SN이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몇 급수를 할 때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다가 얘의 공비 R을 한번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쓰냐면요, 하나씩 틀어서 깔아줍니다. 그럼 이 전체에다 R을 곱하라는 건데, 여기 다 R을 곱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R.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도 AR의 N-2제곱, 그 다음에 AR의 N-1제곱, 이거 R 곱한 A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R을 한번 싹 빼볼까요? 빼주면 SN-RSN이니까 SN 곱하기 1-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 다 소모되고 뭐만 남아? 앞에 A 하나 남고 맨 뒤에 마이너스의 AR의 N제곱, 그리고 이거는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남는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SN 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요거 부 위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단 이거는 R값이 얼마일 때 1이 아닌 때만 가능한다는 거죠. 분모가 여기 되잖아.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SN값은 잘 봐. 공비가 1이라는 거는 초항이 A지. 그 다음도 A라는 거, 그 다음도 A라는 거. 그럼 A가 N개 있으니까 곧 NA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우리가 고등 3 내용에서 등비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1번 한번 볼게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쭉 가서 X 더하기 1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치? 잘 봐. 그러면 요거가 지금 뭐냐면 등비 합구조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거지. 그리고 X의 0차부터 XN-1차니까 몇 개? N개 이렇게 되는거야. 그럼 저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과연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등비합구조를 위해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약간 진짜 이렇게 되네. 맞죠? 자, 다음 또 우리가 두 번째 약수총합에서 등비합구조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또 종종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약수총합을 한번 구해볼거야. 자, 이거 약수총합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A의 0제곱 플러스 A의 1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돼? A
A에 N제곱까지 더하는 거 곱하기 B에 0제곱 더하기 플러스 B에 1제곱 플러스 이렇게 더했다는데 B에 N제곱까지 더하는 것 이게 지금 약수총합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의 인지야? 그래 초항은? 1 공기는 A 그치? 이거는 초항은 1 공기는 B 항은 몇 개? N 플러스 1개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1분의 A에 N 플러스 1분 마이너스 1 곱하기 B-1분의 B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구나 약수총합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하죠? 알지? 네. 자, 다음. 등비수의 조절을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예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봉, 정기적.
AN이 있다. 얘는 3 곱하기 4의 n-1제곱이야. 자,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로그 AN을 BN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초항이 뭐가 된다고? 초항이 등비수열의 초항에 로그를 지한 얘가 초항이 되고, 공차가 뭐가 된다? 등비수열의 공비에 로그를 지한 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차가 단위는 n에 따라 1차식이고 공비는 지수함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수열, 얘는 등비수열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공리 원리학금인 S 곧 뭐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한번 치워보도록 하자. 그럼 펼쳐진 이유의 식이 뭐가 되냐면 로그 A 그치? 플러스 N 곱하기 로그 뭐가 돼?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우리가 단위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단위 공리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단위 계산을 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AR 곱하기 N 이거죠? 그치? 그러면 N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뭐야? 원금하고 2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합해가게 있는 게 뭐야? 최초 원금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초 원금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N 옆에 곱해져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금 곱하기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구조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정기적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금은 뭐냐면, 자, 단위공리에서 이 계산방식은 뭐냐면, 이게 목돈이거든. 이건 지금 뭐냐면 귀족들의 이자 계산방식이야. 왜냐면 목돈을 한번 집어넣고 그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우리 목돈이 없잖아.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 받아서 조금 조금씩 쪼개가지고 적금을 넣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시기에 의해 적금이야, 적금. 정기적금. 적립총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적립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돈이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기소분, 기말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지금 그 말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적립총액이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걸 우리가 1년 초라고 하면 1년 초에 내가 A1을 불입했어. 불입했다는 건 뭐냐면 은행에 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 초, 2년 초에 나 또 돈을 A1을 넣겠죠? 3년 초, 3년 초에도 나는 돈을 A1을 또 넣을 거라는 거예요. 1년 한 번씩 넣는다 치자면. 자, 근데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원리는 뭐라고요? 내가 돈을 넣으면 은행은 1년 동안 나의 돈을 가지고 삼성, 현대, LG 이런 데 대출을 해줘. 그럼 걔네들이 그 대출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만들겠지. 그래서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는 거야.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내가 A1을 넣어놨어, 처음 넣은 게.
그럼 이 돈은 이 자체로만 보자면 1년 동안 있으면 얘가 이자가 발생되지. 그쵸? 자, 지금 이제 다 공리로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돈은 또 1년 동안 있으면 얘가 또 이자가 발생되지. 쪼개서 하나씩 보는 거야. 그럼 얘 A에 1 플러스 R이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있는 돈은 1년 지났으니까 얘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럼 4년치 한번 볼까요? 4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는 A에 1 플러스 R이 3제곱 되고, 얘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얘는 A에 1 플러스 R이 되고, 또 4년치 때 난 돈을 또 A1을 넣겠지. 자, N년간 그립이야. 그 뭐냐면은, 내가 N번 넣겠다라는 거야. 유정! 보세요. 자, 그럼 두루루루 왔어? 그러면 N년 초일 때, 얘는 4년 초일 때 3제곱이니까 N년 초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1 제곱 되겠네. 그럼 얘는 그 하나 아래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2 제곱.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3 제곱. 이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몇 제곱? N-4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럼 1년 초에 한번 넣었죠? N년간 넣는 거다. N번 넣어야 돼. N년 초에 나는 A1을 넣겠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나 몇 번 넣었어? N번 넣었죠? 그럼 이 줄이 몇 개 줄이야? N개 줄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가 지금 총 항이 몇 개? N개야, N개. 그럼 이거를 내가 싹 다 더해. N번째 넣자마자 내가 통장을 찾았다. 그러면 이 다 더한 돈이 내 통장 잔액이 되는 거잖아. 총액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초항이 A고, 그 다음 당연히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겠지. 공기가 1 플러스 R이야. 아, 얘는 초항이 A고, 공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1 플러스 R이 되더라. 횟수는 N번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총액은, 잘 봐. 등비 합구조야. 공기 마이너스 1이니까 R 들어가죠? 초항 A죠? 자, 가로에 공기 1 플러스 R에 몇 번 넣었어? N번 넣었죠. N개 항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립 총액이야. 자, 여기까지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요 단계가 기말고리에요. 기말고리.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좀 억울하다 이거야. 뭐가 억울하냐면 아, 선생님. 아, 이건 넣자마자 이자도 못 받고 받을 거 뭐하러 넣었어요? 그거 좀 억울하죠? 이거 이자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N번 넣기로 했으니까 N번은 다 넣었어. 이제 넣는 건 없어. 요 상태에서 1년간만 더 있는 거야. 1년간만. 그치? 자, 그럼 얘는 N 플러스 1년 초가 되는 거야. 1년간 있었으니까 이자를 한 번씩 더 붙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되겠고요.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쭉 와. 그럼 얘는 뭐야? 이자 한번 받았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조금 상황은 좀 달라졌어. 이번에는 이거를 쫙 다 더하게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요. 초항이 바뀌었단 말이야. 아까는 A였는데 이제 한 번 더 받은 게 초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초항이 되네. 하지만 공기는 변함이 없어요. 공기는 그대로 1 플러스 R입니다. 자, N개가 변했니? 개수는 변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S는 뭐가 되는 거냐? 자, 공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달분에 초항값이 뭐가 되겠어? A에다가 5까지가 더해서 1 플러스 R이 더 생겼단 말이야. 이거에 공기는 똑같아.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오. 그럼 이거에 초항이 A 대신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변했을 뿐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잘 봐.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 정신 차려라. 1년 초죠. 2년 초죠. 2년 초는 1년 날이나 똑같아. 맞죠? 간격을 보자라는 거. 1년 말이나 2년째 초나 간격은 똑같다는 거. 그럼 얘는 2년 말이야. 그럼 얘는 3년 말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쭉 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 얘는 N-1년 말이 되겠죠. 그럼 얘가 N년 말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자, 1에서 N만 딱 생각해봐. 자,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년 초에 넣기 시작해서 N년 초에 받는 방법을 기말고리라고 표현을 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년 초에 넣기 시작해서 N년 말에 받는 거를 기수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거 지금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년 말부터 N년 말까지, 말에서 말까지가 기말고, 초에서 말까지가 기수불이야. 그럼 앞을 보니까 이 간격이 기수불이 더 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말고리 기수불이냐는 이 표현은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 요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간격을 잘 보시라는 거야. 초초. 그치? 초초냐, 초말이냐. 초말이 1년 더 있는 거잖아. 지금 봤던 것처럼 1년 더 구치시켰더니, 아, 초항이 일어난다. 예, 이게 바로 기술의 공식이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준비하시고. 이해했어? 용자? 네. 다섯 명. 네.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지?
이후 3년간 버티. 이렇게 해놨어.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아까 그 원리를 모르면 못 푼단 말이야. 그럼 봐봐. 자, 10만원씩 넣었어. 그럼 A가 10이야, 지금. 그럼 몇 번 넣었어? 10회를 넣었단 말이야. 그치? 10회를 넣었는데, 아, 여기 더 추가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초에 넣었으니까 2009년 초에 넣은 게 10번째지. 2009년 말에 찾기로 해놨으나, 이후 13년간 더 거치시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잘 봐. 2000년 초에 넣었지. 이 00에서 9까지인데, 이게 지금 얼마야? 10년. 2009년 초에 넣은 게 10번째지. 그 2009년 초에 찾은 게 2009년 말에 찾아. 그럼 기말고리야, 기수고리야? 기수고리 된다. 초항이 1 플러스 알파가 뽑혀져 있는 거. 그런데 그 이후로 또 3년마다 거치시겠어? 그럼 초항이 어떻게 변해?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아니라 3년간 더 있었으니까 요거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초항이 되는 거야, 초항. 이해갔어요? 아, 그러면 R이 얼마죠? 0.15분에 10만 곱하기 1.15의 4제곱 초항에 1.15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얘가 의미하는 거다? 횟수니까. 집어넣는 횟수. 이해갔어? 어떻게 하냐, 알겠죠? 요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 자, 다음. 자, 보자. 연금의 효과 활동 상황을 한번 보여야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자. 활동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공식은 똑같아요. 잘 봐, 잘 봐, 잘 봐. 선생님이,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 A1이야. 겁나 비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람보르기니 회사는 돈 있는 사람한테만 팔려고 그러면 많이 못 팔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에서 판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아, 그럼 좀 갖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좀 쪼개서 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물건을 팔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N회 분할 납을 할 거야. 그럼 N번에 걸쳐서 쪼개서 낼 거라는 거야. 일정한 금액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오, 그러면 A번을 N번으로 나눈 이거를 N번 나눠서 바꾸면은 N번 동안 바꿔서 이게 A가 되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람보르기니 파는 회사가 손해야? 회사가 손해지. 이유가 뭐야? 만약에 A1을 네가 목돈을 줘서 내가 그 돈을 다 받았더라면 나는 그걸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할부는 하되 그거는 책임져라. 이거 무슨 얘기 아시겠어? 그러면 어떤 은행에 이율이 R만큼 하는 복리이자를 받는 은행에 내가 이 A1의 목돈을 넣었을 경우에 네가 납입하는 그 N년 기간 동안 나는 이 돈은 챙겨야 된다. 그쵸? 아, 그래. 그 돈을 더 줍니다. 일정한 금액 A1을 주는데, 잘 봐. 그럼 또 내 입장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첫 번째 A1을 주면 A1만 준 게 아니라 N-1년간 니네가 그걸 또 은행에 넣으면 그걸 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내가 A1을 주면 그것도 N-2년간 니네가 또 이자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공정하게 그냥 아싸리 통장 두 개 만들어버려. 그냥 P통장, Q통장 안 만들어. 그래서 A1 목돈을 여기다 넣었다고 계산을 하고 너는 아예 네가 매해마다 주는 그 A1을 여기다가 정리총액을 하자. 정립을 하자. 그랬을 때 네가 활동 마지막 딱 각자마다 딱 갔을 때 돈이 똑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리합계 이퀄 정립총액이라는 거야. 그럼 정립총액에서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돈을 처음 냈어. 그치? 그럼 내자마자 얘는 이렇게 했지. 두 번째 냈어. 근데
이 람보르기니 회사하고 이 판매자하고 구매자의 관계를 내가 마지막 번째 돈 내자마자 계약은 끝나지. 그 마지막 멤버에 대한 이자 발생을 내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말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아래 A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 너는 매해 얼마를 갚아야 되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할부는 사람은 다 기말불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꺼버릴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내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학계 홀 기말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잠깐 하나 더 설명 듣고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부의 효과다. 자 여부의 효과가 뭐냐면 이거 봐봐.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젊었을 때 일하고 늙었을 때 돈 받아 쓰잖아. 내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내. 실제로 지금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20만원 가까이 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걸 다 받을 수 있으나 모르겠긴 한데. 그 낸다? 그 내가 이제, 65세 이상인가? 되면은 그, 이제 돈을, 일정한 돈을 이제 계속 받는 거야. 20년인가? 죽을 때까지인가? 이렇게 돈을 받아.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니네가 찔끔찔끔 나한테 돈 주는 거를 난 싫다. 내가 여태까지 돈 내는 거 있지 않니? 나 목돈으로 줘라 차라리. 그럼 차라리 난 치킨집 찾아가지고 저기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딱 해가지고 나 그걸로 그냥 돈 버는 게 더 난 이윤이 발생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요구할 수 있죠? 한꺼번에 해주세요 이거야. 그럼 봐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은행 같은 데입니다. 걔네도 우리가 연금을 내잖아? 그럼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윤을 발생시켜.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돈을 내가 모았어. 그럼 이제 내가 받는 시점에서 목돈 주세요. 그럼 이거 그냥 줘야 되잖아. 그치? 이거 그냥 돌려줘야 되잖아. 아, 저 그러지 마시고요. 20년 동안 쪼개주세요. 그럼 이 돈은 20년 동안 어디에 묶여 있어? 연금관리공단에 있지. 있는 동안 뭐가 발생해? 이자가 발생해. 그 이자 발생되는 걸 나한테 분할로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액수만 따지자. 환율, 물가 이런 거 전혀 따지 말고 그럼 총 받은 액수는 한꺼번에 받는 게 액수가 더 크겠어? 쪼개서 낸 거를 쪼개서 받는 그 액수가 더 크겠어? 쪼개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게 액수가 당연히 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아이디어를 이걸로 가자라는 거야. 좋아, 내 인생 걸고 실험 한번 해볼게. 내가 김영감하고 송영감이 있는데 김영감은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A1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얘도 피통장에다가 이걸 다 넣었어. 죽을 때 저기 무덤에다 통장 깔고 가려고 실험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이윤이 발생되겠죠. 이윤이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송영감은요 그럼 나는 이제 매해 나눠서 받는 거니까 나눠서 받자마자 나는 안 쓰고 똑같은 이윤 적용하는 통장이랑 똑같이 넣게. 얘는 적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A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왜 기말불이냐? 얘도 뭐야? 마지막 번째 돈 주고 나면 공단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말불이 되는 거죠. 아 그분이 뭐야? 시간 똑같구나. 연금의 효과도 그렇죠. 이것도 기말불이야. 자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일시불로 받았을 때 나는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이걸 물어봐. 예. 그러니까 방정식이잖아. 방식 구조니까. 그럼 이걸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거야. 얘는 이걸 미지수로 놓고 푸시는 거야. 자 일단 표기하시고 예제를 한번 하자.
알려줍니다. 올해 초에 1,5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500만원은 먼저 냈어. 돈이 좀 있어서. 근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씩 갚아 5년 만에 모두 갚네. 매년 초에 갚는데 5년 동안 5번 나눠서 갚는다라는 거야. 그쵸? 자, 얼마씩 갚으면 되겠습니까? 15%랍니다, 연이율은. 자, 그러면 나는 얼마를 못 갚았어? 1,000만원을 못 갚았어. 그러면 1.15에 5번 이렇게 있죠? 0.15에 자, 내가 얼마씩 갚아야 되나 궁금한 거 A. 그리고 여기는 1.15에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1.15에 5제곱이 주어져 있지? 얼마? 2. 아, 그럼 얘는 2,0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0.15에 2 마이너스 1이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자, 넘으니까 20 곱하기 15가. 그래서 300, 아, 네. 얼마야? 300만원씩 갚아야 된다. 그쵸? 오타네, 3,000만원, 1,000만원 나왔는데 3,000만원씩 내고 300만원이지. 공화를 뺐어요. 300만원이지. 그쵸? 자, 두 번째 이제 볼까요? 자, 올해부터 매년마다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아, 1년에 1,000만원 지급되는데 10년간. 자, 근데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한꺼번에 받는 거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 1 플러스 R에. 자, 이율 얼마로? 15%. 0.15에 1,000만원씩 받는 거죠, 지금. 그치? 0.15에 몇 년간? 10년간. 조금 많았어. 그럼 이건 문제에 당연히 있다, 조건에. 만약에 이게 횟수 계산이 힘들면은 문제 조건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4래. 그러면 여기에서 0.15분에 4-1이니까 3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1.15에 그럼 얘는 지금 4A인 거 그럼 4A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나? 그쵸? 그럼 A는 5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 5,000만원을 받는거죠. 5,000만원. 그럼 얘는 공화로 빠졌네. 위에는 공화로 빠지고 위에 밑에는 공화로 5,000만원. 얘가 정말 한꺼번에 받아. 이해하셨죠? 예. 질문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넘는 놈들 하는 경우, 기가 막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뭘? 이거 하나가 뭐예요? 알려줄 거야.